성가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기초를 봐도 내가 복음 있으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필리핀 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선교를 하라면은 선교를 하려면은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해야 될 제자들에게 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영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반드시 영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이나 선교 현장이나 똑같습니다. 가보면은 정령 숭배하는 사람들, 가보면은 귀신 섬기는 사람들, 뭐 우리 현장이나 사도행전 현장이나 똑같지요.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몇 번 선교지 현장 가보고 강의해 보면서요. 아, 체력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5시에 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 아니면 오전 예배 드리고, 당일 오후에 이제 2시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기차 탔어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가가지고는 9시에 출발하는, 밤 9시에 출발하는 비행기인데, 또 30분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30분, 9시 30분에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필리핀에 도착하니까 12시 반에서 1시가 돼요. 밤 1시가 되는 겁니다. 내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바기오로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사 차라서 다 기다려서 타고 가는데 1시 넘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나라 길처럼 뭐 고속도라든지 4차선이면 괜찮은데 2차선으로 아스팔트인데 그것이 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다가 보면 껌껌한데 공사 안 닿고 공사 팻말이 떡이지요. 뭐 이러니까 운전이 베테랑이 아니면은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가실 적에는 마닐라에서 가니까 7시간 타고 가시고 하니까 뭐 자칫 잘못하면 체력 없으면 병나기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지다 보니까요. 저쪽에서 차 오면은 이쪽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 나라는 아직도 산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폭포수 같은 물이 저쪽에서 차오면 비키질 못하고 지나가면 그대로 앞에 유리창에 고속도로 갈 때 저쪽 물 팍 튀면 이쪽에 넘어지는 것처럼 그대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새벽 5시 반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뭐 그때 뭐 잠이 옵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침 먹어야 되는데 아침도 안 먹고 그냥 잠시 눈 붙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오후에 강의하고 자고 일어나면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강의하고 이제 됐는데 올 때도 그렇더라고요. 올 때도 오후 5시 반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저녁 먹고 대화하고 8시 반에 차 타고 이제 비행장까지 갑니다. 또 뭐 한 3시간 좀 4시간 정도 가지요. 비행장에 오니까 비행기가 이제 몇 시에 떴냐? 0시 55분. 대전발은 아닙니다만은 0시 55분에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그걸 타고 인천에 오니까 새벽도 5시 반이 돼요. 뭐 2시간, 3시간 반, 4시간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면서 곧박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오면서도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또 차 타고 그러니까 이 체력이 없으면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는 경제력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교지 볼 때마다
경제가 있어야 되겠다. 아프리카도 한 가보고 필리핀에도 한 가보고 했었습니다만은 선교지 갈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야, 경제력이 있어야 되겠다. 필리핀 오지의 교회 가보니까요. 야, 이 참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귀하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장로님이 아시는 분이 계셔 그쪽에 전화해드리면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가니까 미션홈이에요. 렘넌트들이 거기 와가지고 지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식사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을 봤었었는데 아 경제력이 있는 장로님, 경제력이 있는 중직자가 있어야 이런 렘넌트를 살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필리핀 현장을 보면서 우리보다 먼저 복음 받은 곳이 필리핀이에요. 사실 우리보다 먼저 복음 받은 곳이 일본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 받은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한이 어느 나라가 제일 크냐? 우리나라가 제일 커요. 우리나라보다가 먼저 복음 받은 것이 중국이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 받은 것이 일본인데 선교사는 누가 먼저 파송했느냐? 우리나라가 먼저 파송했어요. 우리가 복음 받고요. 하얼빈이라 중국 쪽으로요. 중국 쪽으로 먼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는 우리보다가 경제가 훨씬 앞선 나라예요. 우리가 서울 가보면 알지만은요, 장충단 체육관이 있어요. 장충단은 우리 국가적으로 충신들이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들을 넣고 국가적으로 만든 것이 장충단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체육관 우리가 60년대인가 뭔가 할 때에 복싱한다든지 뭐 하면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세울 때에 필리핀에서 우리가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그걸 세운 거거든요. 6.25 때 그네들이 200몇 명이라든지 뭐 사실 부상당하고 40몇 명이 죽으면서 사실 군대도 파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우리가 경제가 앞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렘넌트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한이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 한 사람이 가가지고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보고 놀랐었습니다. 아,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와가 세우듯이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은요. 전부 다 다락방 한다고 핍박하니까 박이오에서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이 선교사님 한 분만 오직 복음하면서 살아남으시고 거기서 했는데요. 아이 거기에 크기가 1층은 우리 교회보다가 더 큰 예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저쪽에 있는 건물, 이쪽에 있는 건물 보면은 초등학교 세워놨고 중학교 세워놨고 그 다음에 또 대학까지 세워놨고 또 한 군데 또 가니까요. 거기에 또 대학을 또 세워놨고요. 이번에 가니까 전에 편지 받았던 팔라완이라는 곳이 있는데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후배 목사님을 파송해가지고 거기에 한 300명이 또 모인다고 얘기하고 거기에도 지금 또 대학을 세워놨고 그래서 이제 농장까지 설립해가지고는 뭐를 하느냐 이제는 또 이 농대라든지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을 해서 돼지도 키우고 뭐 하려고 그런 준비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그 학생들을 보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렘넌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걸 붙들어라. 하나님 주신 걸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이 약속을 우리가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 순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 때에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요. 많은 강사들이 갔다 왔는데 뭐 내가 또 가서 또 뭘 말하겠느냐? 무슨 말씀을 전하겠냐? 그런데 주일 강단 말씀처럼 순수 복음을 회복하자. 가서 내가 복음만을 얘기하자. 복음만을 선포하자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그것 붙들어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그것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땅이라든지 그들의 그 재원이라든지 보면은요. 우리는 10년 해도 영업 못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상 스페인에 400년 동안 속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스페인이 이제 미국하고 뭐 이렇게 다투면서 물러가고서 미국에 한 60년 동안 속국이 있다가 일본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점령이 됐다가 나중에 일본이 망하자 우리처럼 이제 해방이 된 거지요. 그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속국 근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체념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사람들은 되게 순수한데 거기에 대한 상처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이라든지 섬이 7,100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라가 그처럼 전부 다 흩어져 있는데 우리가 봤었을 적에는 복음만 붙들면은 정말로 영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고 영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들이 한 두세 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달 돼가지고 우리 렘넌트에 대한 부분, 렘넌트들이 훈련받기 때문에 렘넌트에 대한 부분, 여름 성경학교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면은 자세히 들은 분은 지금 목사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첫째 때는 제가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 계속 지금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셉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거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령 충만하면은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총리가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준이 뭐였냐? 성령 충만이 된다. 둘째, 모세에 대해서 말씀했었습니다. 순수한 복음 회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애굽의 지식과 실력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던 것. 그게 세상 문제예요. 애굽의 실력과 애굽의 학문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학문도 배우고 실력도 배우고 무술도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루도 못하고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불타는 걸 봤었어요. 아, 하나님이 태우면은 하루 종일 또 타는구나. 하나님이 태우면은 40년 동안 또 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뿐이지만은 이 지팡이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교회 일을 하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거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으면 감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수한 복음. 너 이거 가지고 가라. 유월절 어린양 피 가지고 가라. 그런데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복음 나시린을 키워라. 반복되는 실패. 사사시대예요. 주야! 하나님이 도와줘요. 응답받고는 또 따라가. 또 죽을만 하면 또 주님 하고 또 부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또 돌아가요. 그게 사사시대의 삶인 것입니다. 이때 한이 있는 한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나시린이라는 걸 봤어요. 그래, 나시린이 필요하다. 정말로 복음의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지휘소가 돼요. 교회가 말씀이 강해야 되는 것이고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녁에 등불을 켜야 된다. 그게 사무엘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한 시대에 우리 은혜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복음 나시린이라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집에는 왜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느냐? 복음 나시린이에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에 문제가 끊어질라 그러면은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헌신, 오직 영광,
이런 것을 붙잡는 인물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한국교회는 숫자는 많지요, 건물은 크게 지었지요.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이제는 계속적으로 많이 모일 수 있겠느냐? 이제는 적당한 교회를 준비해야 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나시린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본 다윗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실을 봐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사실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교회 와가지고 사실 못 보고 사람 보고 대부분 보면은요, 딴 걸 보고 나서 시험 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사실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다윗이 봤어요. 언제? 어릴 때부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는 겁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쓰기는 청년 때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어릴 때부터 했는 체험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었어요. 다윗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내가 평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었습니다. 뭐를 봤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봤어요. 여러분,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요, 교회와 앉아있어도요 공허해요. 돈을 벌어도 공허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 모르면은 반드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생활에 열몇 살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었고 그걸 알았던 겁니다. 군인이 되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인이 되어서 승리했는데 사울의 핍박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길 때에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도다. 하나님이요, 사실적으로 체험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체험된 겁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요, 새벽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그러면서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늘 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시편 143장 7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정체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러니까 나의 주는 나는 주의 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로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도 시편 108편 2절에 보면은 평상시에도 이때는 승리했을 때거든요. 이때는 평상시예요. 이때는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그렇게 말. 대부분 보면은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고하지 않을 때는 새벽 기도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저녁 기도 어디 갔는지 없어요. 주일 예배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문제 없으면은 예배도 그냥 보통으로 빠져먹는 이러한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편 51편 보면은 다윗이 실패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면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잃다. 원죄를 알아. 하, 내가 성군이라 그러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고 하지만
내게도 원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구나. 내가 이처럼 약한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가 뭐지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붓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솔이라고도 말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사유하시는 하나님 이 은총 속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에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신앙으로 출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출발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내 인생에 참 행복이 없고요. 늘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사실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어릴 때부터 성공했으나 아니면은 피해 다니기나 실패했으나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있다. 빨리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계획이다.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었지만은 자기가 잘못했었을 적에 그렇구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나는 원죄 가운데서 이렇게 약하구나.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고는 우슬초를 나로 씻어주십시오. 내가 정하리이다. 그 우슬초에 뭐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내가 가는 현장을 사실적으로 내가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사실적으로 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현장은 내가 응답받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치 버리면요 현장 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울 임금처럼 돼요. 그냥 형님들처럼 돼요. 다윗의 셋 형이 지금 전투 현장에 있잖아요. 전부 떨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고 있느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현장은 내가 응답받을 현장이라는 겁니다. 믿는 것 같으나 불신앙으로 가득한 곳이 골리앗 앞에 사울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의 형 세 사람이요, 그리고 천부장이요, 백부장이요, 십부장인 것입니다. 답 없는 신앙인들로 가득하고 힘없는 기독교인들로 가득합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지요. 저는 윤 목사님 메시지 하는 중에 한 번씩 예화 드는 거 그 참 저는 가슴에 닿아요. 미국에서 목사님 한 번 좀 보내주십시오. 윤 목사님 그랬다면 갑니까? 어떤 목사님 보내줄까? 하나님 믿는 목사님 좀 보내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냐? 다윗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 한 명을 보내. 교회나 어디에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아갈 때 뭐 가져갔지요? 갑옷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스라엘에 갑옷이 없어가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창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숫자가 없어서지는 겁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요. 다윗이 뭘 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이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현장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내가 돈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 성도들이 현장 나갈 때에 권세 가지고 나갑니까? 권력 가지고 나갑니까? 그것 가지고는 현장 못 이겨요. 그건 불신자 기준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현장 나갈 때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윗이 키가 적었었어요.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까 이거는 질질질 끌려요. 방패 들 수도 없는 겁니다. 사울 임금이 얼마나 크냐?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돼요. 다시 말하면 사울 임금이 내 옆에 섰다. 사울 임금의 어깨가 어디 왔냐? 내 머리 위에 와보는 거예요. 그만큼 큰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했느냐?
왕을 구했어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다른 나라의 왕을 보고 뭘 구했느냐?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여 왕을 주십시오. 이방인들의 왕을 보고 왕을 구했어요. 그래? 사무엘이 슬퍼하니까요. 하나님이 네가 왜 슬퍼하냐? 저들이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것을 저들이 원치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럼 왕 세워라. 그러면서 11장인가 보면 그랬죠. 그 왕이 정말로 나를 왕으로 섬길 때에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그 왕이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는 늘 패배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적에는요 세상 기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이거 하나 아는 사람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한 사람만 믿음이 있어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이 문제 저 문제 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목격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짐승 하나같이 되리라.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고 교만한다. 그건 짐승 같은 자가 돼요. 그거는 골리앗처럼 어느 날 짐승처럼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나가서 불신자 골리앗 같은 거 절대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봤어요. 다윗도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럴 때에 싸움을 나갈 때에 법궤가 우상이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우상생활을 한다니까요. 법궤 가지고 가면 우리 이길 것이다. 요따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지요? 법궤가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 뭐 제사장 죽고 아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 그런데 하나님이 졌습니까? 아니요. 원래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로마가 나갈 적에는 항상 로마 신을 가지고 나가요.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 되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놀랐어요. 벗게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가 왜 졌느냐? 그건 그들의 죄 때문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제대로 승리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가르쳐줬어요. 뭐라 가르쳤냐? 내가 졌냐? 아니다는 겁니다. 벗개를 가지고 다곤신전에 갔다 탁 나왔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신이 벗개 앞에 그냥 팍 거꾸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요. 다곤신을 또다시 딱 올려놨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냐? 다곤신이 오면에는 완전히 그냥 박살나, 모가지 떨어져 보고 팔 떨어져 보고 다 박살났는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난리 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벗개를 뭔지를 지금 그런데 어떤 일이 났냐? 가만히 두니까 악창이나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막 저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난리 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든지 하나님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든지 하면은 그게 저주예요. 그게 애굽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벗개 때문에 이런 거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우리 벗개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송아지 있는 소를 갖다가 한번 올려보자. 송아지 있으면은 안 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닌 거 아니냐? 딱 올렸네요. 송아지를 띠놔놓고 소가 가요. 두 길이 있는데 아예 베세메스로 그대로 똑바로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죠.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줬지요? 너희가 패한 것이 내가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는 법이 없어요. 사무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목욕하는 거 저거 하나님은 절대 전쟁에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이긴 것이지요. 현장은 영적 싸움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안 통합니다. 사울 임금 인격도 있고 사울 임금 예절도 있고 선지자 집에 가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암나귀 잃어버렸는데 물으러 가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겠다. 가자. 효자고 인물도 있고 크고 온갖 것 다 갖췄는데 언약 없으면은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나갈 때에 뭘 붙들고 나가야 되지요?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가요. 거기에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 나갈 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고 스가랴 4장 6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께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갖고 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세상 기준이라든지 내 중심의 기준을 다 바꿔야 돼요.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행실이 가벼워서이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가 좋아서다. 이런 생각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남이 학교 자주 찾아간 것은 치맛바람 때문이고 내가 학교를 자주 찾아가는 것은 교육열 때, 교육열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바꿔야 돼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쥐어 사여라 하고 딸은 남편을 쥐어 잡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남의 아들이 웅변대회 나가서 상을 받으면 아 그거 다 주는 상이다. 내 아들이 웅변대회 나가서 상을 받으면 실력이 있어가지고 다. 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이 복음 기준으로 완전 전부 바꿔야 교회가 제대로 설 줄 믿습니다. 셋째 신앙생활의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저는 옛날에 기초 다섯 가지 들을 때에요. 뭘 저래 복잡냐? 뭘 스무 가지나 됐냐? 근데 딴 거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초 다섯 가지. 내가 어디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누려야 돼요. 그것이 내가 승리한 빛. 모세처럼 미디안에 과했을지라도 정말로 영성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돼요. 노예 현장에서도 임마누엘만 누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이거 없을 적에는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해요. 근데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을 때에 사기꾼이 왔다. 이건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 만남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 하나님 증거 주십니다. 다윗 때문에 이새의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는 지역에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내가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수납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초부터, 임마누엘부터 어리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기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루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루는 시간표는 하나님 갖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를 준비하면 되느냐? 그냥 복음 준비하고 영력 준비하고 체력 준비하고 경제력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나간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현장 나간 데는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돌라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처럼요 끝까지 기도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집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토끼 시리즈 들어봤었습니까? 몇 가지 얘기했었습니다만 어느 날 토끼가 중고등부 때 얘기했습니다. 약국에 갔었습니다. 선생님 당근 있어요? 야 인마 약국에 무슨 당근 있냐? 없어 가. 다음날 돼가지고 또 쫓아와가지고 당근 있습니까? 어제 없다 않겠냐? 가. 셋째 날 되니까요 토끼가 또 쫓아와가지고 약사님 당근 있습니까? 약사가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너 다시 한번 오면은 막 가위가지고 네 귀를 잘라본다. 넷째 날 딱 내가 토끼가 왔습니다. 선생님 가위 있습니까? 가위 없어. 그럼 당근 있습니까? 집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약속했는 성령 충만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매어 달려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신 현장이 되어서 떨고 있는 현장에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체험한 다윗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보내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렘넌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사실적인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